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24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엘텐갈 요아네스 메테 에스티온 메테 피논 카이 레구신 다이모니온 에케이.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엘텐 하면 엘코마이에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가 왔다. 왜냐하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장태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가 나왔죠? 예수님과 요한이 그들의 장단 맞춰주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으며 왜 애곡을 하는데 슬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세대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고 그들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그들이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다시 말해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이 땅의 잘못된 죄악과 이 땅의 잘못된 풍조에 제동을 걸고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의 구약의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태도이고 삶의 자세였다. 사역의 자세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에 제동을 걸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부터 19절은 어떻게 해서 요한과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왔다. 그가 왔다. 왜냐하면 요한이 왔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사죠. STO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피논, 피노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요한이 왔다 그 말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왔다 먹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메테 비는 Neither A nor B 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메테 A, 메테 B는 Neither A 영어로 하면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요한이 왔다.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레구신, 레고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복수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케이, 에코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가 가진다. 요한이 가진다는 말이죠. 요한이 뭘 가집니까? 다이모니온 중성 단수 목적격이죠. 다이모니온 귀신이죠. 귀신 그가 귀신을 갖고 있다라고 라고 그들이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왔는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요한이 왔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귀신을 가진다. 그가 귀신 들렸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금식하니까
금식하니까 세례요한이 금식을 많이 했나 봅니다. 금식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질색하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공격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렸다.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청망청하고 그들이 제멋대로 살고 있는 그곳에 폭탄을 던지고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회개 세례를 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귀신 들려 있다. 그가 귀신 들린 자이다.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장난을 맞춰주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들의 앞길을 막았으니까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계를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갔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다른 책에도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몰려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보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악한 자들이 세례요한을 공격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있다. 그가 귀신 들린 자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태에 장단 맞추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따르지 않고 그들을 지적하며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공격하면서 세례요한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귀신 들려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저렇게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전해줄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 세례요한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가 바로 이 땅의 세태입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잘못된 그 죄악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세태이죠. 이것을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막아서고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면서 그들의 삶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이 삶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결국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을 죽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의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왔다. 그러자 그들이 말한다. 그가 귀신을 가진다. 그가 귀신 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귀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이 세례요한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담대히 그 뒤를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닮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큰 믿음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